안녕하세요. 전 수경입니다. 경아입니다. 네, 오늘은 붓, 수채화 붓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해요. 굉장히 많은 붓이 있는데 과연 뭘 써야 되냐. 네. 네,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네. 한번 그냥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붓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셔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진짜 붓이 되게 많죠? 아유, 부럽습니다. 이거 수채화붓 제 붓들인데 네. 이거는 수채화붓 아니네. 이건 좀 뺍시다. 그것도 제... 사실 쓰시지 않아요? 어, 쓰긴 쓰는데 이거는 제 지우개 꿀템 아닌가? 꿀템? 지우개 털 때 이거는 스케치 제가 꼼꼼히 하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스케치를 꼼꼼히 할 때는 얘를 꼭 써요. 그래서 이게 지금 까맣잖아요. 여기 제 그 붓으로 이렇게 연필 털어내고 이런 네. 용도로 지우개가루 털고 이런 용도로 많이 써서 물을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묻히진 않습니다. 아, 네. 손으로 털면 번지니까 네, 되게 손에,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손에 땀도 있고 기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손으로 직접 털진 않거든요. 아니면 꿀밤 때리거나 네, 네.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쓰고 지금 사실 제가 예전에 네. 그, 우와. 이렇게 그냥 할까요? 부어보니까요. 네. 사실 이건 제 붓은 아니고 화실붓이에요. 화실붓이고, 이건 근데 되게 많이 써요. 맞아요. 선생님 백칠하시거나 네. 이럴 때. 그 얘들을 네. 좀 순서대로 좀 놔볼게요. 종류별로. 아. 이거는 제가 깎아서 만든 거예요. 네. 이건 스틱인데, 여기에 물감이 묻어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 네네. 네. 이거는 선 그릴 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게 선을 깔끔하게 쳐야 될 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이걸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제가 꽃의 결 같은 거 치고 아. 그다음에 그 꽃술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아. 의외로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막 이러는데 상식 파괴네요. 네, 이거 사실 수채화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근데 소나무 이걸 그냥 제가 깎았어요.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많이 쓰셨나봐요. 이제 썼어요. 조금씩 맨질맨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사용감이 좀 있죠. 네. 그다음에 얘는 지금 얘네들은 인조모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거의 수채화하면 대표적으로 네,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많이 쓰시고 이것도 보면 제 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붓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네. 저는 호수 같은 경우는 16호. 이거 다 16호네요. 네네. 되게 다. 16호고 사실 저는 이렇게 세필은 잘 안 씁니다. 마스킹 액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때. 근데 네. 인조모를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조모가 이게 탄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다시 돌아오는 게 되게 빨라요. 이렇게 젖은애 너무 안 써. 젖었죠. 젖었을 때 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얘는요. 그냥 젖어도 이렇게 돼요. 돌아와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붓질 이렇게 하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루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걸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다람쥐 털이고 얘는 이제 인조모. 네. 대신에 두 가지 붓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텐션감이 장단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이렇게 탁 돌아오니까 디테일 같은 거 묘사하기도 좋고 본인이 쓰려고 하는 대로 컨트롤 할 수 있다. 그게 되게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붓들의 좋은 점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서 이걸 되게 오랫동안 그릴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찍어서 막 많이 묘사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면 이런 붓들 같은 경우에 납작해가지고 굉장히 한번 찍고 넓은 면도 칠할 수 있고 작은 면도 칠하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거죠. 이런 게. 네네. 그래서 얘를 좀 많이 쓰는데 네. 다람쥐 털붓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이렇게 네. 둥근 붓과 이렇게 납작해서 끝에만 뾰족한. 얘도 사실 끝에는 보통은 요 못브러쉬라고 하는 네. 요거를 많이 아시잖아요. 다람쥐 그쵸? 털붓으로. 네, 맞아요. 다람쥐 털붓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누르시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근데 많이 사셔가지고 네. 이 네. 문제 때문에 네. 다들 포기하시잖아요. 안, 모셔놓고. 네, 잘 안 쓰시죠.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게 편해지시면 이게 훨씬 더 편해요. 네, 저도 거의 한 요 네. 정도 크기 되는 걸로 하나만 걸 쓰거든요. 네. 수채화 할 때. 그러니까 초심자는 이걸 쓰세요. 이런 걸 쓰시고 화홍 이런 걸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많이 잘 그리게 됐을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인조모랑 섞인 거예요. 다람쥐털, 콜린스키 이런 게 섞인 건데 이거의 장점은 두 가지 장점이 다 있어요. 이렇게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머금어요. 그래서 오래 그려요. 이렇게 한번 찍으면 되게 오래 그리고 탄력성도 있고 이렇게 탄력성도 네네. 탁탁 있고 해서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오래 아.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쓰시기 네. 괜찮으시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이제 그 얇은 선 같은 거 길게 그러니까 뭐 꽃 할 때 줄기 그릴 때 있죠. 아. 이럴 때 좀 쓰는 거. 근데 꼭 필요한 붓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로 대용하셔도 돼요. 소나무 가지와 네, 소나무 가지와 이 붓을 했을 때 대신에 이거는 더 얇게 나오죠. 얘보다 네, 이건 좀 딱딱하게 나오고 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헤어 머리카락 같은 거 하시기 좋으시겠어요. 네네. 좀 곡선감 네. 있는 그쵸. 이렇게 얇은 선. 이 많은 붓 중에서 쓰시는 네. 거는 몇 개 안 되신다는 말씀. 제가 쓰는 거를 좀 이따가 골라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되게 신기해요. 얘는 이렇게 하얗잖아요. 아, 핑크 아 핑크잖아요. 얘는 하얗죠. 네. 양모 붓인데 아. 동양화 붓으로 수채화를 많이 하거든요. 또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물을 많이 머금고 있고 탄력성도 있어요. 네, 이렇게 탄력이 좀 있죠. 얘네들은 이거 물을 묻혀볼게요. 근데 얘 네, 이렇게 근데 탄력이 되게 좋아요. 인조모처럼. 근데 인조모보다 훨씬 부드럽거든요. 물도 더 많이 먹고 그래서 요런 붓보다 요런 다람쥐털 붓 있잖아요. 다람쥐털 붓보다 컨트롤도 잘 되고 물도 거의 비슷하게 먹으니까. 약간 한번 얘는 그래도 돌아오거든요. 그쵸. 얘는 딱딱하네. 얘는 안 돌아와요. 네, 네, 얘는 이렇게. 물을 충분히 먹었는데도 돌아와요. 그쵸.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끝을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못 브러쉬 이거 다람쥐 붓 쓸 때는 끝을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줘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뻗쳐가지고 나중에 네네. 이대로 그냥 계속 쓰셔야 되거든요. 붓들도 정리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을, 한 번씩 끝 정리해주는 뾰족뾰족하게 거. 뾰족뾰족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신기하게 생겼어요. 네. 그냥 넓은 면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렇죠. 네, 이렇게 쓰실 물 바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거는 인조모가 섞여 있네요. 약간 탄력성이 있네요. 이런 애들 못 브러쉬. 네. 이거는 넓은 면으로 팍팍팍팍 칠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인조모로 됐어도 넓은 면 칠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평붓. 네. 네. 평필이죠.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바르고 이렇게 샥 이렇게 막 쓰고. 가끔씩 두 자루씩 자꾸 칠하시더라고요. 아, 그죠. 이렇게. 이건 여기다가는 색깔을 이건 다른 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섞으면서 네. 그렇게 칠하는 붓입니다. 이거는 완전 인조모로 되게 탄력성 있는데요. 이건 건물 그릴 때 각 칠 때 있잖아요. 아 직선 딱딱 예, 직선 떨어질 때 많이 그래요. 원래 이건. 디자인 붓이잖아요. 그렇죠. 구성붓. 구성붓. 네. 또 다람쥐털 붓인데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 수채붓처럼 생겨가지고 요걸 수업 때 저희가 쓰고 있어요. 네. 물난리 수업 때 요거 많이 쓰고 네. 있고 제가 쓰는 붓을 알려달라고 제가 그냥 쓰는 여기 붓. 이걸 다 쓰지 않아요 여러분. 짜잔 제가 많이 쓰는 붓 네, 이겁니다. 일단 이거 의외로 아 여기 나오네요. 아 진짜요? 이거는 백칠할 때 제일 많이 써요. 네 이거 수업 때 많이 씁니다. 아하. 네, 이거는 저의 친구죠. 아. 네, 수채 인조모랑 콜린스키 섞인 거 많이 쓰고요. 이거 많이 씁니다. 이거. 아, 요 네. 요쪽은 그래도 좀 자주 보는 건데 네. 사실 요런 디자인 붓들은 요 라인, 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
백붓이랑 둥근붓이잖아요. 네네. 배경부 둥근붓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넓게도 칠하고 작게도 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 좋네요. 예, 이거 거의 이 구성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것이 비싸냐?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얘는 조금 비싼 붓이에요. 요거는 진짜 그렇게 비싼 애들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냥 수업 때 학생들 뭐 시연할 때는 그냥 할 때는 이걸 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제일 손에 많이 익어서 여기가 흔들거릴 정도가 됐어요. 이걸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아. 붓이 이렇게 많잖아요. 네. 네. 붓을 자기 손에 맞는 게 싸건 비싸건 뭐 간에 자기 손에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선생님은 어떤 붓 많이 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이 라인이 있는데, 있으시군요. 네. 요 붓이 있는데 네.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네. 어렵게 느껴져요. 네. 진짜 네. 사람마다 다르고. 사실 네. 저는 헤렌드 브랜드께 요 디자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사선컷이 지금 V컷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요런 V, 이런 사선컷? 네, 네. 사선컷으로 된 거. 네. 근데 저는 얘는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디자인의 붓 많이 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 목브러시 설명할 때 말씀드린 요런 거? 네. 목브러시 요거 거의 요거 하나로 끝내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것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예전에는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요렇게 똑같이 생긴 붓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너무 많이 써서 여기가 다 닳았어요. 이게 물을 많이 대니까 마르기 전에 또 이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상하더라고요. 네네. 헐거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못 쓰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근데 손에 익으니까 네. 정말 웬만한 거는 네. 되게 작은 호스부터 큰 호스까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쵸. 하나로. 그래서 이 목브러쉬가 물을 많이 먹으니까. 네. 네. 그 조절만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아까 보셨죠? 머리 이루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되게 네.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것만 딱 잡으면은 네.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그러면은 붓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상업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붓에 대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스타일별 장단점, 예. 느낀 점 이런 후기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 이렇게 붓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화방에 이렇게 가셨을 때 아, 요런 거를 쓰면 되게 좋겠구나. 요런 정도만 참고를 하세요. 네네. 그래서 막 이게 저희 손에 맞는 거고 이런 거지 막 정확한 여러분들의 또 손에 맞는 붓은 또 따로 있을 그쵸. 수가 있습니다. 수경 선생님하고 또 네. 저하고도 취향이 또 갈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다르니까 네. 참고를 하셔서 장단점을 좀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처음에는 기본 붓만 사용하시다가 조금씩 이 붓은 뭐지? 이렇게 약간씩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조금씩 잘 그리게 되시고 늘어가시면은 재료에 대한 어떤 욕심은 좀 생기게 마련인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보시면 재미있게 또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